미리미리 오메가3 좀 챙겨 드시면 좋았을까 싶기도 하고요. 저는 오메가3만큼은 꼭 놓치지 않고 먹거든요. 네. 그런데 오메가3 지방산만으로는 100% 혈관 질환에서 다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혈관 질환으로부터 더 안전하게 그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하나 해결해야 될 게 있습니다. 뭔가요? 운동을 해야 되나요? 바로 호모시스테인을 제거해야 합니다. 호모시스테인을 제거해야 된다. 실제로 호모시스테인이 중성지방과 같은 여러 요인과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어요. 이뿐만 아니라 혈관의 염증 유발자인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사망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실제로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사람 중에서 30% 그리고 뇌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서 42% 이상이 이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아니 그럼 우리가 중성지방만 적극적으로 관리할 게 아니라 이 호모시스테인 관리도 함께 같이 해야 되겠네요. 그러네요. 또 이 설명드리면은 이승신 씨가 저한테 화를 낼 것 같긴 한데. 네, 뭔데요? 특히 그 갱년기. 아유, 그러니까. 당첨인가? 호모시스테인에 굉장히 좀 취약한 위험군. 어떤 연구가 있냐면 폐경 전에서 폐경 후가 되면은 호모시스테인 자체가 25%가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어요. 게다가요, 사실 우리 다 피곤하잖아요. 네. 이 피곤하거나 무기력증이 있는 분들도 고위험군이라고 보고 있거든요. 피곤하다는 거는 에너지를 만드는 대사가 잘 안 된다는 건데 이렇게 체내 대사 능력이 떨어져 있으면은 염증이 생기거나 결국 호모시스테인이 올라갈 수 있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. 그러면 이 비타민 B군이 혈관 건강과 만성 피로 해결에 도움을 좀 주나요? 네, 맞습니다. 30에서 65세 건강한 성인 32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고함량 비타민 B 보충제를 섭취하게 했더니 이 비교군에 비해서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확연하게 낮아졌다고 해요. 또 비타민 B군을 고함량으로 섭취를 할 경우에는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그런 군에서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더 낮아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. 우리가 좀 이제 객관적으로 보자고요. 호모시스테인이 줄어드니까 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낮아진 거는 이해가 돼요. 근데 비타민 B를 먹었다고 만성 피로가 해결이 됐다. 이게 만성이라는 게 해결하기 힘들어서 동성이도 아니고 만성이에요. 이해가 안 됩니다. 만성이. 네. 네, 그래서 제가 이해를 좀 시켜드리려고 네네. 사진을 준비했습니다. 네. 여기 보시면 이제 왼쪽의 쥐는 굉장히 마르고 털도 굉장히 삐죽삐죽하게 섰죠. 그리고 오른쪽 쥐는 윤기가 잘 흐르는 게 아마 화면에도 보이실 거예요. 네네. 이 차이가 바로 비타민 B2에 있었습니다. 이 쥐에게 비타민 B2를 부족하게 줬더니 이렇게 활력을 잃었다는 거죠. 비타민 B2 하나인데? 네. 그렇게 차이가 나요? 네, 맞습니다. 와, 저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네. 오.